시작해 볼게요. 이게 육수 내기가 너무 힘들어. 육수 내기가 힘들다. 네, 쌀국수는 일단 제일 먼저 뭐를 끓여줘요. 오뎅국은 많이 끓여야 맛있어요. 육수랑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에 많이 내놓으세요. 저는 2리터 다 쓸게요. 육수를 내줄 건데 오, 파, 생강, 청양고추 2합, 마늘. 이게 육수 내는 거죠? 이게 육수구나. 고기를 넣으면 또 고기 육수가 확 나니까. 저건 이제 샤브샤브용. 샤브샤브용? 샤브샤브용이 얇게 썰어서 국물이 잘 흐르는 거. 간장. 무. 간장도 콸콸콸. 3인가? 3. 3인가? 청아. 청아. 콸콸콸. 도대체 몇 개? 그다음에 치킨 파우더. 저거 맛있어, 치킨 파우더. 그다음에 까나리. 까나리도 많이 들어가네요. 원래 쌀국수에 휘시 소스를 많이 쓰는데 나는 한국식을 할 거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으로 바꿨어요. 휘시 쌀국수. 너무 맛이 어떨지 궁금해. 액젓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. 여기에 넣고 고기를 고명으로 쓸 거니까 야채들을 건져내줍니다. 상큼하게. 보통 쌀국수 먹을 때 옆에 칠리소스 넣고 면을 찍어 드신다면서요? 저는 한국식으로 김치를 넣어서 고추도 넣고 차장금표 칠리소스. K칠리소스. K칠리소스라면 혹시? 어떻게 만들까? 궁금합니다. 파프리카, 토마토, 양파, 청양고추. 뭔가 고급 소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건고추를 이렇게 좀 불려놨어요. 건고추까지 들어가? 매콤하겠다. 그다음에 뭔가 오늘 심상치 않은데요. 뭐였죠? 한국인은 김치죠? 김치까지? 이러면 K 느낌이 확 올라가죠. 김치 한 장. 국물. 김치 국물. 들어가야죠. 시원합니다. 네. 시원한. 하나,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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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식초, 설탕, 케첩, 스리라차. 이대로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. 다음에 얘를 고추기름에다가 다진 마늘, 바람에 묻혀진 야채를 되게 어려운 거 아시면 다 넣고 믹서기에 갈면 끝. 야, 이게 어떤 맛일까? 어째 소스 맛 상상이 안 가네. 야. 이제 쌀국수의 재료가 다 완성됐어요. 자, 쌀국수 완성. 그쵸, 이제 면 넣어야 돼요. 그런데 나는 차장금이니까 가져올게요. 저 뒤쪽으로 가면 뭐 갖고 나와. 짜자잔. 뭐지? 왜? 짜자잔. 뚝배기를 갖고 오는 뚝배기 거죠? 뚝배기? 미리 시켜놓은 찬밥. 면 안 하고 밥으로 한다는 건가? 쌀국수를 한식환. 쌀국밥. 쌀국밥? 쌀국수 아니야, 쌀국밥. 이러면 한국 쪽으로 확 다가오는데요. 그렇죠.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국밥. 해장국밥. 적셔줘요. 따라버려. 근데 왜 빼죠? 왜 빼? 따뜻하게 하나? 이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. 이러면 이 밥 안에 하나하나 국물이 배어요. 토렴을 했어요, 토렴을. 이야. 토렴을 한 밥 위에 국물을 자작하게. 여기에
고명을 얹어줄게요. 숙주를 많이 넣으면 숙취해소가 더 되는 느낌이에요. 아, 야, 숙주까지. 역시. 여기. 자, 고수 친구. 고수 친구. 우리나라의 숟갈, 숟갈. 어, 깻잎. 자, 고수 친구. 등장. 이건 고수 친구 미나리예요. 아, 미나리. 미나리 시원하죠. 잎사귀를 몇 개 떼서 마치 고수인 것처럼. 이러면 완전히 또 한국적이다. 이건 완전히 한국적이야. 다 했어. 끝. 야, 이거 봐라. 비주얼부터도 너무 예쁘네. 메뉴인데요, 이건? 이거 쌀국밥 가게 생기겠는데? 새로운 메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. 너무 맛있겠어, 어떡해.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. 와, 맛있겠다. 맛있겠어. 진짜 맛있어.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칠리 소스, 이거는 다대기처럼. 그렇지, 그렇지. 다대기를. 그래서 하얀 국물을 드시고 싶은 분은 하얀 국물 먹고. 그렇지, 그렇지. 마지막에는 빨간색으로. 아, 저 해장이네. 야. 저거 나와야 돼. 이거 나와야 돼. 걸리는 거야. 매콤한, 매콤하게 확 갑자기. 토마토랑 고추랑 다 섞여가지고 뭔가 최상의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특이해요. 것 같아요. 특이해요, 진짜. 너무 훌륭하다. 그 특히 그 K 칠리 소스. 그러니까. 아, 그 조합은 특허 내야 돼, 특허. 특허. 오예. 그날 밤이다. 이 오빠 좀 갖다 줘야겠다. 아, 오빠? 오빠? 오빠 먹는 거예요, 지금? 맛있는데? 먹는 거 될 것 같아요. 근데 맛이 어떻게 이렇게 쌀국수 맛이야? 신기하지? 희한하게 쌀국수 맛이 나지. 그 쌀국수 먹으면서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고기가 좀 비싼 거 아니야? 아, 그 단가가 단가가 비싼 거 아니야? 아, 단가가. 네, 저 한 그릇 다 줬어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고기는 적어 놓으면 되지. 소고기 다시다. 똑똑하시네. 완전 사업가네.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별거 아닌데. 이 하얀 버전에 이거 빨간 소스를 넣어주는 거지. 먹을 사람 먹고, 안 먹을 사람 안 먹고. 다 먹었어. 야, 소스를 다 먹었네. 다 먹었네. 완곡하셨어. 될 것 같아. 이거 될 것 같은데요. 될 것 같아요?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